자, 6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대지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대지, 요 대지에 관련된 거, 대지하고 관련된 거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얘기합니다. 대지에 뭘 얘기한다고요? 수평 투영 면적. 끝이에요. 소유노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재 있죠? 자, 여기는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풀어봐요. 이런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이거. 여기가 3m고, 사실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사다리 그린 거 아니죠? 네, 철도입니다. 설러부지고. 자, 여기에 대지가 있었어요. 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랬을 때, 자,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쪽은 소유노비 미달했으니까 맞아요? 예, 이쪽 설러부지 쪽 도로 경계선에서 맞나요? 자, 얼마만큼 소유노비만큼 대한 이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그러면 이제 요만큼에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도 되고 반대로 나눠도 되고. 일단 요거 도하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는 1m니까 13m 곱하기 10 도하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 그러면 13 곱하기 10은 130 도하기 70은 얼마죠? 200. 답이 2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게 기출문제다. 이런 게 한 문제 나왔었다. 대지 면적. 대지와 관련돼서는 면적이 하나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건축물과 관련된 거예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과 관련된 면적 갑니다. 첫 번째가 건축 면적. 무슨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뭔 벽이에요? 외벽의 중심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건축 면적. 자, 근데 외벽으로부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처마 차양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처마 차양 있습니다. 예, 얘네들, 만약에 건축 면적에 다 포함된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절대 안 만들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전통 사찰이라면 몇 메타? 4m. 축사라면 3m. 한옥이라면 2m. 요거를 뺀 나머지 건축물이 있죠? 그건 얼마? 1m까지는 요 끝부분으로부터 이렇게 후퇴한 선 요만큼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그러면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처마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몇 메타까지? 4m까지 나오게 하더라도 걔는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뭐 우리는 일반적인 건축물 이거네요? 우리들 건축물도 자, 외벽에 있으면 처마 차양 같은 거 몇 메타 나오게? 1m까지 나오게 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건축 면적에 포함되니까 제외되니까 제외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자, 건축물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위에다가 만들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판 만들어놔요? 안 만들어놔요? 만들어놔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있죠?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이하? 1m 이하인 부분. 이런 부분은 자, 건축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더 쉬워, 더 쉬워. 만약에 이쪽에다가 태양열을 막기 위한 설비를 설치했다면, 무슨, 뭐를 막기 위한 거예요? 태양열.
태양열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 띡띡 해갖고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런 것도 포함될까 제외될까?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건 무조건 되고 제외예요. 이해하셨어요? 뭐 야,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이거 뭘까요? 여기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진입로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이런 거 포함 제외. 하여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자 외벽에 부착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뭐 이런 것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바닥면적 중요합니다. 무슨 면적이요?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자 건축물의 각층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의 먼층이요? 각층 또는 그 일부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벽기둥 이런 거로 구획된 공간이 있다면 그 구획된 것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은 다 뭐가 된다? 바닥 면적이 되더라. 됐어요? 자, 근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포함되는 거 갑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이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건축물. 뭐 예를 들면 자, 이런 건축물.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근데 구획된 공간이 없죠? 그러면 요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 1m를 후퇴합니다. 요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요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투영 면적. 됐어요? 이게 건축 면적이자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이 된다. 몇 메타를 후퇴해라? 1m를 후퇴한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바닥 면적이 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발코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발코니, 노대 등의 면적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자, 발코니의 면적이 다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발코니의 면적에서 뭐 2m, 6m 그러면 12제곱미터가 다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제외시킨다 이거죠.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 6m에다가 1.5m를 곱한 값 요거를 자 뭐한다? 제외한다. 요 부분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제외하고 남은 것만 포함된다. 이해하셨어요?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필로티. 필로티는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어. 필로티가 뭐라 그랬지? 이탈리아어로 기둥.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유 이렇게 어려운 걸 또 다 외웠네. 필로티 기둥 맞아요? 얘가 요 부분이 공용으로 쓰이면 무슨 용? 공용. 예를 들어서 보행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통행로로 이용해요. 자동차 통행로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거나 이게 주차장으로 이용된다 그러면 이거 공용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포함 제외.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은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죠. 공용으로 이용되면 포함 제외 알면 되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뭐 굴뚝, 물탱크 같은 것도 자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거실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면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딱 있으면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는 지하층이죠. 지하층 뭐 여기는 승강기탑일 거고 이거는 굴뚝 됐어요? 요거는 정화족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지하층도 바닥면적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근데 이러한 승강기탑, 굴뚝, 정화조 같은 거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이면 얘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다락이라고 그랬죠. 다락은 층고가 뭐가요? 층고가 얼마? 1.5m 이하인 다락은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못 쓰인다. 근데 만약에 경사진 지붕이라면 얼마? 1.5m
8m 이하인 부분까지도 자 쓰인다 안 쓰인다 뭐로 거실로 그래서 이럴 때는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이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자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무슨 층이라 하더라도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여요. 전기실, 기계실 이런 거로 쓰이면 그거는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연면적에 자 연면적은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죠. 자 연면적은 이러한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다 모아한 거 도화한 거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면적이라고 한다.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 연면. 그러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건 연면적에도 포함되어 제외되어? 제외.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용적률을 계산할 때 뭐를 계산할 때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여기 곱하기 100이더라.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게 있더라 이거죠. 지주 대피. 지는 뭐죠? 지하층. 주는 주차장. 대는 대피 공간. 대피 시설이 아니라 대피 공간의 면적. 그렇죠? 피는 피난 안전구역. 피난 시설이 아니라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얘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 제외. 이해하셨어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뭐부터 설명해 줄까? 자 피난 안전구역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 안전구역 자 요거 피난 안전구역 있죠? 자 여러분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지? 몇 층 이상? 초고층은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자 준초고층은 여기가 준초고층 맞아요? 네, 그래요. 이게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질 낮은 게 몇 층이에요? 초고층 건축물은 질 낮은 게 몇 층이냐고. 질 낮은 게 50층이야 얘는 50층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 같은 게 나왔을 때 질 아래층에 나와서 지상 바깥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 같은 거 났을 때 그 중간중간에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하는 게 뭐라고?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보세요. 여기가 30층이야. 몇 층이요? 30층 될 때마다 한 개소 이상에 30층마다 몇 개소 이상에 한 개소 이상에 피난안전구역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30층이니까 하나 설치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층이겠어요? 여기가 몇 층이겠어요? 60층 되는 쪽에 한 개소 이상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여기 몇 층이라고? 더 그려줘요? 나 좀 키가 안 달 것 같아서. 자 초고층 건축물은 몇 개층마다? 30개층마다 하나씩 피난안전구역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그 피난안전구역은 언제? 화재나 이런 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거기에 쏙 숨어 있으라고. 맞아요? 좋아요. 근데 준초고층 있어요 없어요? 얘는 30층 이상에서 49층까지죠. 얘도 30층마다 하나씩 설치하세요. 그럼 무조건 하나밖에 설치를 안 하지. 근데 30층이 있고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층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층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수 있죠. 거기에서 위아래로 5개층 이내에 한 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0층이라고 생각하면 몇 층? 준초고층이 몇 층이라고 생각하면 40층이면 2로 나누면 몇 층이에요? 자 여기 20층 되는데 있죠? 위로는 25층 아래로는 15층 이 사이에 한 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준초고층이라면. 이해하셨어요? 이 피난안전구역은 어떻게 이용하라고? 피난안전구역 언제 이용하라고? 불났을 때 피난하라고? 맞아요. 딱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네, 그 상식이죠. 예, 네, 상식이지. 그래서 이제 불 같은 거 나고 위급 상황에서 요거 이용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꼭 그런 거 그렇게 이용하지 않죠. 네, 여기 이렇게 빌딩 같은 데서 일하다가 눈을 피해서 뭔가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요거를 군대용으로는 짬박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짬박힐 때 이런 데 와갖고 뒤집어 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은 위급할 때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된 거 피난안전구역이라면 그 앞에는 이곳은 피난안전구역으로 화재시 위급할 때 이용해야지 일하기 싫은 사람들 틈틈이 와서 짬박혀서 코 골면서 잠자는 곳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그 앞에 써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피난안전구역이니까 얘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돼. 피난안전구역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 여기에서 설명해 준 거야. 자, 이번에는 대피공간 설명해줘. 무슨 공간이요? 대피공간은 좀 있으면 공부할 건데 헬리포트라고 있어요. 헬리포트 뭐요? 헬리가 뭐예요? 헬리가 헬리콥터의 줄임말이야. 헬리콥터의 헬리 포트는 요새 뭐 이런 거예요. 포트가 커피포트만 생각하지 말고 헬리포트 그러면 포트 그러면 요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에다가 헬리포트 설치하라는 얘기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인명구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줘야 되는 게 뭐야? 헬리포트. 헬리포터가 아니라 포트. 아, 나 진짜 해리포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빗자루 타고 다니는 애는 해리포터. 여기는 헬리포트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헬리포트가 헬리콥터니까 H잖아. 11층 이상의 층. 몇 층 이상의 층? 11층. 여기 11층이잖아 이거. H자 써놓고 헬리포트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H자 써놓고 헬리포트 모른다. 몇 층 이상이라고? 11층 이상의 층에 제일 꼭대기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지붕이지. 이게 제일 꼭대기니까 지붕이 경사진 지붕 평지붕 평지붕으로서 자 거기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뭘 천이야. 아유 천 닦고 헬리포트를 어떻게 설치해. 만이지. 만 얼마라고?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그 옥상 꼭대기에다가 헬리포트 설치해서 인명구조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헬리포트 아시겠냐고. 근데 11층 이상의 층이 있는데 거기 바닥면적의 합계가 만 이상인데 평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지붕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헬리포트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헬리포트 여기다 설치해라. 그럼 헬리콥터가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앉아야 돼. 아이 큰일 나지. 그쵸? 자 그럴 때는 요 지붕에 바닥 있어요 없어요? 지붕 아래 바닥 있어요 없어요? 만 이상이죠?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는 게 대피 공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지붕 밑에다 설치하는 게 뭐라고? 헬리포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경사진 지붕에서 대피 공간이야. 그러니까 얘는 제일 위층 거기 바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 부분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아,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지. 지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이해하셨어? 자, 그것까지 설명해 준 거예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연면적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 연면적하고 연면적을 잘 하려면 바닥면적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건 여기가 거의 90% 물어보니까 여기를 좀 잘 알아두세요. 됐나요? 네. 층수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승강기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인데 걔네들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맞죠?
당의 건축물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인 거? 8분의 1 이하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꼭대기에 승강기탑이 있어요. 얘의 수평적 면적의 합계가 얘 건축 면적 있죠? 여기 얼마 이하라면 8분의 1 이하인 건 얘는 층수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고. 그 다음에 지하층은?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된다고. 그거 알아두시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고. 맞아요? 부분에 따라서 층이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 높은이 아니라 많은,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높은이 뭐야 높은이. 아유 저분은 그냥 아주 그냥 가장 뭐 거기에다 또 그렇게 또 진하게 또 여러 번 해요. 책 찢어지게 생겼어요.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축물에 뭐로 한다고요? 층수.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 틀리면 안 돼. 자, 이번엔 높이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거지. 원래 건축물의 높이는, 원래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건축물의 어디까지요? 상단까지가 건축물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지표면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가 건축물의 뭐가 된다고? 높이. 근데 우리 승강기탑 같은 거 있죠? 얘 거실의 용도로 안 쓰이잖아. 근데 얘가 건축면적이 얼마 이하고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얘 8분의 1 이하인 거 높이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하셨어? 근데 무제한으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를 되게 높게 짓는 거야. 이렇게 8분의 1 이하로 해갖고 높게 줘. 이렇게 그러면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요 높이에도 자 8분의 1 이하로서 몇 메타까지? 12m까지는 높이 얼마까지는? 12m까지는 높이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근데 만약에 12m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높이에 뭐 한다고? 포함.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문제 한번 내볼게. 자, 이거 우리 문제는 안 나오고 저기에서는 많이 나왔어.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에서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40m야 여기가. 몇 메타? 40m. 얘 수평적 면적의 합계가 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가 16m야. 그러면 얘는 높이가 몇 메타일까요? 이 건축물은? 40? 그래요. 잘했어요. 잘하네요. 그쵸? 지금은 잘해, 지금은. 근데 나중에 또 문제 내면 또 삐리리 틀린다? 44m예요. 자, 좋아요. 잘 알아두세요. 자, 옆에 뭐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구조, 재료 나오나요? 네, 갑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나오죠? 자, 이제 이게 개정된 건데, 자, 건축물도 안전해야 돼, 안 안전해야 돼? 건축물의 구조도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정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봐. 너무 쉬워. 허가 대상 건축물이 있죠? 무슨 대상 건축물이요? 무슨 허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 있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 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니까 건축 대수선이겠지. 건축행위 대수선행위가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 설계자 있죠?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잖아요. 설계자는 됐어요? 이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외우면 되네. 자,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은 뭐라고? 허가 대상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자 옆에 보면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있죠? 이제 그것만 외우면 돼. 자, 몇 층 이상? 6층 이상. 몇 층 이상? 6층 이상. 다중 이용 건 다중 이용 건축물 우리 한번 따져볼까? 바닥 면적의 합계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얼마 이상? 5천 이상. 층수는 16층이면 6층 이상에 들어가지? 예. 그럼 여기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5천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우리 한번 따져볼까? 경간거리는 얼마 이상이지? 20m 이상. 기둥기둥거리는 얼마 이상?
20m 이상. 아유 됐어. 그걸 또 아유 내 진짜 아주 하여튼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왜 이렇게 잘 까먹어? 예. 자, 예, 괜찮아. 뭐 자, 우리 앞에서 다 한 건데 고층 건축물하고 초고층은 잘 외웠는데 이거는 또 못 외우네. 특수구조. 경강거리는 얼마 이상이라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되지 않은 처마 차양이 3m 이상 나온 거 맞아요? 특수공법, 특수구조 뭐 이런 거로 짓는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지. 그래, 그런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전문가 건축구조기술사에 뭘 받아서 협력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점 가는 거야. 자,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한 건축물이면 무슨 대상이라고? 허가 대상 건축물에 구조 안전을 확인했겠죠? 누가? 설계자가. 그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누구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누구로부터?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할 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제출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요게 이제 하나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몇 층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라고 그랬지? 3층 이상. 맞아요? 네, 3층 이상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그 구조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옆에 나온 구조 기준 등에 의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건축물에 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서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거 몇 층 이상? 3층 이상이거나 처마 높이는 9m 이상, 경강거리는 10m 이상, 높이는 13m 이상, 연면적은 1000 이상인 건축물 있죠? 이런 건축물은 자,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제출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그 정도의 의미에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옥상강장 설명해 줄게요. 무슨 강장이요? 옥상강. 옥상이 뭔지 알아요? 다행이네요. 옥상강장의 설치 몇 층 이상인 층이? 몇 층? 5층. 5층 이상인 층이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주점영업하는 거 장례식장 용도로 쓰이는 경우라면 그 옥상에다가 뭐 설치하라는 거예요? 광장. 왜 옥상광장, 옥상에다 왜 설치해 줄까요? 뭐 하라고? 피난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어휴, 그런 것도 다 아네? 대단하네. 그쵸? 그럼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장례식장의 용도, 요 용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정신 없는 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 둘째치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가 없는 경우라고요? 제정신 아닌 시설이지. 문화 및 집회시설은 어벤져스 본이라고 지금 거기에 빠져있어갖고 몰라, 지금 정신 팔려갖고. 종교시설은 은혜반이라고 또 정신없고 판매시설은 아이쇼핑 아니라고 물건본이라고 정신없어요. 저게 진짜 진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주점영업은요? 술 처먹어갖고 정신없는 거죠? 장례식장은요? 여기도 고소치거나 술 마신다고 정신없는 거지. 어느 분은 슬퍼서 정신이 없대, 운이라고. 아, 누가 울어, 장례식장에 가갖고. 장례식장에 누가 울어요, 누가? 안 울어요? 울어요? 장례식장 가서 울어요? 나 여태껏 장례식장 가갖고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가갖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인사 두 번 얼른 해요. 그 앞에서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야 빨리 모여 막 깔어 막 이래갖고 막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볼 때 나 장례식장 가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고요? 되게 장수하나 봐요, 그 집안은. 아이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이, 누가 장례식장 가서 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눈물 흘렸으면 그 부천에 있는 사람 메르스 안 걸렸지.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그 장례식장 가서 그 사람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병문안 가서. 그래 안 그래요? 왜 걸린 거예요?
물고 바로 위로해주고 집에만 왔으면 안 걸렸지. 거기서 술 처먹고 노름 고섭진이라고 밤새갖고 걸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 이해하냐고요? 자 그럼 여기 봐요. 몇 층 이상인 층이? 그래 5층 이상이. 여기가 5층이야 5층. 여기가 5층이야. 근데 여기가 정신없는 시설이에요. 문화미 집회시설. 됐어. 사람이 정신없는 거죠? 여기 뭐 전시장 뭐 이런 거면 설치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아이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가 주점영업. 주점영업이니까 생각이 나네. 주점영업. 아우 제가 술 잘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아, 못 먹는다니까 술을. 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좀 그렇다는 얘기지. 원래 술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술꾼으로 만들어놨어 갑자기 또. 하여튼 강의도 개떡같이 들어요. 자 제가 원래 술을 잘 못 먹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서울에 이제 학교 선배님이 뭐 바자회 같은 거 한다고 불렀어요. 그래갖고 여기 했는데 거기가 딱 5층짜리 건축물이더라고. 5층짜리 건축물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승강기 설치 안 돼 있어요.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지 승강기 설치돼 있죠. 여긴 딱 5층이니까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의무화 안 돼. 그래도 설치해 놓으면 좋은데 안 돼 있는 건데 여기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하니까 여기서 막 카페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술도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여기 자기네들 뭐 한다고 저보고 오라 그래갖고 갔다 또 여기를 주책맞게 갔더니 이제 동기생들 있어요 없어요? 선후배들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앉았는데 제가 술을 안 먹는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사회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술 먹는데 혼자 안 먹는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안 되니까 더 먹인다 그렇게. 아 아직도 술도 못 먹냐고. 아유 뭐 이렇게 술 먹이냐고 막 놀리면서 사람을 가진 모욕을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먹이려고 해요. 또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심해져.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술잔을 받아놓고 거의 술을 안 먹었지.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가끔가다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또 화장실 가요 안 가요? 가면 꼭 그 사람 욕을 한다. 그러니까 술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하도 욕을 하니까 몇 잔 이렇게 홀짝홀짝 마신 거야. 마시면서도 오줌이 마려워요 안 마려워요? 마렵대니까. 근데도 제가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왜? 화장실만 가면 욕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싸면서 말리면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갖고 이제 화장실을 가. 화장실을 가면 여기 5층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꼭 가면 참다 가면 꼭 누가 있어. 그러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힘들잖아요. 급한데 지금 너무 참아갖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알지. 5층 이상의 층이 이렇게 주점 영업하고 그러면 옥상에 뭐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광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럼 제가 저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 안 기다려요.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벌써 이쪽 한쪽 코너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러면 빈 곳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먼 데를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볼일 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시원합니다. 그래놓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쳐요 이렇게. 그럼 서로 처음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올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뭐라고요? 옥상 강장. 옥상 강장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이제 3번에 보면 난간이라는 거 나오죠.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 등이 있다면 출입할 수 있는 노대를 얘기합니다. 2층 이상이면 자 거기에 높이 얼마 이상의 1.2m 이상의 뭐를 설치하라고요? 여러분 난간이 뭔지 알죠? 예전에 난간의 높이는 1.1m였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어서 키가 컸다 이거죠? 그래서 난간의 높이도 10cm가 올랐어요. 그래서 1.2m 이상의 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옥상 광장이 있죠? 여기에 옥상에 여기 저 급해서 여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 정신 없어 이제 막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여기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막 가다가 그냥 툭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정도의 난간이 있어야지 자세가 나와요, 여러분. 난간이 있어야지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먼 하늘을 딱 보면서 볼일 봐야지 이게 좋은 거지. 난간이 없으면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또 괜히 또 이거 알았다고 여성분이 여기 가서 또 어? 볼일 보시면 안 돼. 이거는 큰일 나. 여성분들은 안 됩니다. 자, 요게 난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헬리포트는 아까 설명해 드렸죠?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경사진 지붕이면 모설차라고 대피 공간. 뭐 피난 안전구역이야. 대피 공간이라니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11층 이상인 층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만. 그 정도에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나머지 너무 밑에 것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 자, 제일 밑에 보면 지하층 나오나요? 예,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맞아요?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 평균에다 동그라미 치고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층고죠? 얼마 이상인 거? 2분의 1 이상인 거. 지하층은 층수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됩니다.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뭐 된다고요? 제외.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거 나오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자, 높이 제한까지 가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높이 규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가로구역 단위. 무슨 단위요? 가로구역 단위.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규제가 있고, 하나는 일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규제가 있어요. 자, 가로구역 단위는 단순하게 알면 돼요. 허가권자가. 무슨 권자가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규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이에요. 그냥 원래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 높이 정해서 높이 규제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용도나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책이 없어도 이 정도는 알아두라고. 맞아요? 근데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어.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정하지 않았어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도로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있죠? 수평거리 얼마를? 1.5배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일조건이에요. 자, 일조건 확보를 위한 건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전용주거지역하고, 무슨 지역이요?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면 모든 건축물, 건축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되고 일조건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네들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오늘은 정북 방향에 인접돼지 경계선으로. 어느 방향이요? 정북 방향. 무슨 방향? 정북 방향에 인접돼지 경계선으로부터, 자, 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면 됐어요? 1.5m 이상을 띄워야 되고, 만약에 9m를 모한다면, 초과한다면 그 부분의 높이 있죠? 초과하는 그 부분의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띄어라. 어느 방향에, 어느 방향으로부터? 정북 방향. 이것만 알면 돼요.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모르는 사람 있죠? 몰라도 돼. 이것만 알면 돼.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면 무조건 되고 일조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원칙 어느 방향으로 띄어라? 정북 방향으로 띄어라. 됐어요? 예. 근데 여기까지 난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면 정북 방향으로 띄우되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을, 9m를 초과하면 그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맞아요? 자, 이번에는 지역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용도가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일조건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공동주택이면 일조건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자, 공동주택이라면 무슨 방향으로 뛰어야 돼? 정북방향. 당연히 이거 말고도 얘는 인동거리에 의해서도 받고 채광창 방향도 받아요.
몰라도 되는데 공동주택이라면 당연히 일조권 받으니까 정북 방향으로 뛰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동시에 공동주택이라면 채광창 방향도 봤고요. 몰라도 돼 이거. 그 다음에 만약에 동시에 얘는 인동 거리에 의해서도 받는다 뭐 이런 건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공동주택이면 일조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다만 이제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이라면 일반하고 중심 상업지역에는 일조권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거를 알면 되지.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에는 일조권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알아두세요. 3번 특례. 2층 이하로, 2층 이하니까 높이는 얼마 이하야?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요 일조권에 관련된 거 있죠? 요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건축법상 높이 규제. 건축법상 뭐라고요? 높이 규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구역 단위로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공고에서 높이 규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 규제가 적용된다. 이게 건축법상 높이 규제다. 맞아요? 시험 문제는 이거를 잘 알아둬야지, 이거. 얘는 뭐 시장 허가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생활과 관련된 건 일조권이겠죠? 예,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면 무조건 되고 일조권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어느 방향으로 띄우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 정북. 예외는 있을까 없을까? 그래요. 무조건 공법에서 예외 없는 거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면 일조권 적용받죠? 근데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는 일조권 적용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것만 일단 잘 알아두세요. 됐나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에서 중요한 거 다 배웠네. 그쵸? 이거에 뭐 높이 규제까지 별도로 높이 규제까지 배웠어요. 높이 규제는 가로구역 단위 써주면 되지. 가로구역 단위 일조권 이렇게 써주면, 제목만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됐나요? 네. 여기에서 두 문제, 여기에서 뭐 한두 문제, 여기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도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건축법이 요 네 군데에서만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일곱 문제 나왔는데 아마 똑같이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 꼭 나온다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되고 공부를 하고, 에 여기는 뭐 몇 번 풀어보면 맞추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 좀 잘 좀 공부하세요. 예? 네? 좀 해요. 좀 이제 할 때 됐지 뭐. 뭐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건축법은 쉽다. 뭐하다? 쉽다. 그러니까 얘는 딱 한번 정리해 놓으면 끝이에요. 외우라니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외워야 돼 얘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뭐 얘는 그냥 뭐 이유가 없잖아. 그냥 외우면 되지. 외우면. 그쵸? 외우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못 외워갖고 뭐 아유 한번 외워두면 끝난 거지. 아는 거죠. 안 까먹게 계속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외울 때 대충 외우면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외우시고 문제 풀면서 외우고, 외웠다면 문제를 계속 푸세요. 한번 외워두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만 풀면 얘네는 다 아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다 두 번 다시 책을 볼 필요가 없어. 문제를 딱 보면 외운 게 생각나야 돼. 생각나게끔 자주 열심히 해서 일곱 문제 꼭 맞추셔야 됩니다.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믿어도 될까요? 네, 그래요. 오늘은 일곱 문제 접근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주택법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